영화 러브 라이즈 브리딩이 도착했습니다. 이 작품은 로즈 그레스 감독의 신작인데요. 제28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실제 작품 속에서도 비판에 걸맞은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터치가 놓여 있죠. TMI지만 러브 라이즈 브리딩은 롯데 시네마 단독 개봉 작품인데요. 얼마 전 메가박스에서 단독 개봉을 했던 데브 파텔 감독의 몽키맨과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보면서 떠오르는 영화들이 몇 편 있었습니다. 우선 두 여성의 서사라는 점, 그녀들의 짤막한 로드무비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리들리 스콧의 고전 명작 델마와 루이스가 생각났고요. 차량 이동 장면을 부감으로 잡는다든지 JJ의 얼굴이 훼손된다든지 등의 몇 면에서는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 드라이브가 연상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차량 라이트만으로 암흑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장면은 데이빗 린치의 영화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러브라이즈 블리딩은 창작자가 수많은 영화들에서 레퍼런스를 착안한 영화광의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치 근래 개봉한 남동혁 감독의 데뷔작 핸섬 가이즈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의 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배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로즈 글래스 감독의 작품은 단 한 편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이번 기회에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사실 크리스틴 스튜어트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진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영화를 보기 전에는 작품에 대해 다소 편견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기사에서 언급되는 퀴어라는 수식어, 여성 감독과 여성 주인공이라는 외연의 모습 등으로 인해 이 영화는 어떤 영화겠구나라고 감히 어림짐작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아버지를 붕괴시키고 그 위에 세운 여성연대의 서사쯤 될 것이라고 추정해보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부족한 저의 오해였고요. 영화를 보고 나니 이 작품은 남성과 여성을 꼭 이분법으로 나누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브라이즈 블리딩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The excitement in the air is palpable. The atmosphere is electric. A celebration of history in the making. What is this place? 러브라이즈 블리딩이 다루던 요소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 하나가 있다면 세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루의 담배가 그렇죠. 그녀는 헤비 스모커로 묘사되는데요. 영화 초반 루가 담배를 태울 때 라디오에서는 흡연의 해로운 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담배를 피우는 것은 뇌가 니코틴에 세뇌당하는 것이라는 워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루는 중간에 담배를 끊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JJ의 시체를 유기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바지 주머니에 꽂힌 담배에 마음이 동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루는 담배에 세뇌를 당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담배는 실제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세뇌에 대한 은유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루에게 가장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의 아버지 랭스턴의 존재겠죠. 영화 속 플래시백을 통해 접한 정보를 추정해보면요. 랭스턴은 자신의 범죄에 딸을 연루시킨 것처럼 추측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딸에게 살인까지 시키며 너는 이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올가미를 거는 방식으로 세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러브라이즈 블리딩에는 세뇌를 주고받는 부녀관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랭스턴과 제키. 물론 그들은 비유적 아빠와 딸일 텐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잠시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이 작품의 결이 로맨스에서 범죄 스릴러로 갑자기 변곡하기 시작하는 지점은 제키의 폭주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녀가 JJ를 무참히 살해하면서 영화의 무드가 확 달라지죠. 그렇다면 제키는 왜 갑자기 급발진을 하게 되었을까? 여러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창작자가 편집을 어떻게 해놓았는가를 먼저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키의 폭력 직전에 놓여있던 사건은 그녀와 랭스턴이 결부된 장면이었습니다. 제키는 쉬는 시간을 이용해 자세를 잡으며 대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랭스턴이 상당히 무례한 방법으로 그녀를 호출하더니 사격법을 가르쳐 주죠. 그런데 총을 쥐고 쏘게 하는 행위는 랭스턴이 루를 세뇌했던 방법입니다. 루의 플래시백에서 보았던 말이죠. 그러니까 랭스턴이 제키에게 총을 쥐게 했다는 것은 결국 비유적 딸을 세뇌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의 끝자락 루의 협박으로 인해 제키는 총으로 살인을 한 번 더 저지르죠. 즉 영화의 편집 순서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총 사용법 티칭을 통해 랭스턴이 제키를 세뇌하는 시퀀스 직후 제키가 폭주해 JJ를 살해하다라고 말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러브라이즈 블리딩은 제가 오해했던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세뇌를 당한 딸들이 아버지에게 복수를 하는 영화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품은 세뇌의 궤적은 그렇게 단편적이지가 않은데요. 챕터1의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제키의 급발진을 만든 세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스테로이드 주사. 러브라이즈 블리딩에는 제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수록 근육과 핏줄에 텐션이 들어가는 쇼트들이 있는데요. 루에게 담배가 그러했던 것처럼 제키에게 스테로이드 죄는 세뇌를 일으키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에게는 이러한 주사의 남용이 제키를 호전적으로 변모시켜 결국 참극을 만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사는 루가 제키에게 준 것입니다. 세뇌라는 것은 세뇌를 하는 쪽과 당하는 쪽 사이에 축조되는 권력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텐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루가 제키에게 주사를 건네는 순간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제키는 뒤로 돌아 있는 상태에서 루가 엉덩이에 기다란 주사를 꼽는 양태를 보이고 있죠. 이 장면은 직전에 제키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JJ와 섹스를 나누는 시퀀스를 떠올리게 합니다. 후베이를 하는 남녀와 루 제키의 주사 장면은 권력 피라미드 하층의 인물이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상적으로 공명하고요. 권력이 있는 쪽에서 권력이 없는 쪽에 원하는 무엇인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포개집니다. 루가 대회에 도움이 되는 약물을 준다면 JJ는 돈을 벌 수 있게 명함을 건네주니까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루 역시도 랭스턴처럼 제키를 세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실제로 루는 제키에게 거주지를 제공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작품의 결말이 조금 달리 보이기도 하는데요. 표층에서 보면 아버지를 전복시킨 딸들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루가 결국 아버지 랭스턴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루가 범죄를 은닉하는 방식도 아버지가 애용하던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영화의 끝자락에는 아버지의 세뇌 없이도 본인이 직접 데이지를 살해하기도 하죠. 심지어 루와 제키가 살해하고 유기한 JJ는 FBI의 정보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딸들의 행동은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에게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파보면요. 러브라이즈 블리딩은 사랑이라는 것도 결국 세뇌를 기반한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JJ의 아내이자 루의 언니인 베스는 남편에게 끔찍한 가정폭력을 당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을 대단히 사랑하며 오히려 JJ를 사망케 한 루에게 성을 내죠. 저에게는 폭력에 길들어진 그러니까 세뇌의 결과물처럼 보이더라고요. 또한 데이지는 룰을 목격한 것을 약점 잡아 자신의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하는데요. 이 역시도 집착적인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세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이야기를 아키 카우리스마키의 근작 사랑은 낙엽을 타고를 변주해서 표현해 본다면 사랑은 세뇌를 타고쯤 된다고 해야 될까요? You're looking pretty good in there. There's some pretty serious lines going. Yeah? Why don't you want me working for you? 챕터1에서 말씀드린 세뇌라는 소재는 수용과 발산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뇌라 함은 결국 세뇌를 하는 쪽과 세뇌를 받는 쪽이 존재하는 개념일 테니까요. 영화에서는 이것이 먹고 뱉는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데이지는 자신이 그날 밤에 목격자라는 사실을 빌미로 루와 연인으로 엮이려고 하죠. 루는 마지못해 받아주는 것 같고요. 둘은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루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내가 본 것을 경찰에게 알렸냐고 말이죠. 데이지는 제키가 걱정돼서 그러냐면 은근히 루를 떠보는데요. 이에 대해 루 루는 내가 피해를 입을까봐 그런다고 답하고요. 데이지는 내가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몰랐다며 그럴 수 있겠다면 미안해하죠. 저에게는 이 묘한 공방 속에서 루와 데이지 사이에 세뇌전쟁이 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데이지는 무엇인가를 계속 섭취합니다. 팬케이크를 개걸스럽게 먹기도 하고요. 루의 이야기를 듣고는 기분이 좋아진 듯 마가리타를 두 잔 주문하기도 하죠. 그런 데이지는 루의 집 문 앞에서 오바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세뇌를 주고받는 상황과 먹고 뱉는 형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신체로 유입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키에게 주입되는 스테로이드 제도 일종의 먹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제키는 약물 과용으로 꿈에 그리던 무대에서 토를 하게 되죠. 주사를 맞는 것에서부터 개원해는 것까지의 과정 역시 수용과 분출의 형상을 띠고 있고요. 챕터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는 결국 루로부터 세뇌를 당하는 상황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니 세뇌가 먹고 뱉는 행위로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랭스턴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그는 수면 위에서는 민간 사격장을 수면 아래에서는 총기 밀매업을 하고 있고요. 딸에게는 총을 쥐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화는 랭스턴에게 총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은 발사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일종의 뱉는 동작인 것이죠. 즉 랭스턴은 무엇인가를 발산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딸들을 세뇌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 표현은 적확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발산만 하던 랭스턴은 루의 협박 통화를 듣고 코너에 몰리는 순간 자신이 기르는 곤충을 씹어 먹어버리는데요. 루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무엇이 자신에게 향하게 되자 그는 곤충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조금 더 파보면요. 저에게 러브라이즈 블리딩은 루가 먹음과 뱉음 중 양자태기를 하는 영화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계속 세뇌를 당하던 인물입니다. 더 이상은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일을 하며 부친의 재력이라는 그늘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루는 아버지 품에서 계속 세뇌당하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혹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세뇌를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의 딜레마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제키와 함께 JJ의 주검이 실린 차를 절벽으로 떨어뜨리는데요. 그 차는 절벽 중간쯤에 딱 걸리게 됩니다. 루의 스탠스가 바로 그 상태인 것이죠. 중간에 걸려 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 사실 그녀가 일하는 체육관 이름 크레이터라는 것부터가 이미 루에 대한 은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크레이터는 분화구, 긴 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해 루는 분출될지
머금고 있을지에 대한 결정 대기 상태에 놓인 화살인 것이죠. 이러한 루의 최종 결정은 데이지와 제키를 향한 그녀의 선택으로 표현되고 있기도 합니다. 데이지가 처음 등장할 때 루는 화장실 변기를 뚫고 있었습니다. 막혀있던 우물이 마침내 변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루가 데이지와 엮이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이미지, 즉 세뇌를 당하는 쪽인 것입니다. 반면에 제키와 결부되는 것은 발산의 이미지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제키와 함께 JJ의 차를 절벽으로 밀어넣는 순간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연기가 하늘로 치솟죠. 밖으로 소출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루는 미약하게 남아있는 데이지의 숨을 직접 거두게 됩니다. 즉 발산 쪽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것이겠죠. 루가 배틈을 선택하는 사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버지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했다는 의미가 있겠죠. 이것은 비유적으로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루는 제키에게 라스베이거스에 가지 말라고 집에 있으라며 외부에서 문을 잠궈버리고 나갑니다. 제키는 창문을 부수어 내외부 사이에 통로를 만들죠. 이것은 동서독의 통행이 뚫렸다는 TV 속 뉴스와도 공명합니다. 그러니까 루의 발사는 막혀있던 무엇이 분출되는 방식으로 해방구를 찾았다는 측면에서 자유를 거머쥐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녀의 선택이 나타내는 또 다른 의미는 자유와는 다소 반대적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챕터1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의 선택은 결국 아버지 랭스턴의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발산을 선택했다는 것은 세뇌를 하는 쪽이 되었다는 뜻일 것이고요. 그것은 랭스턴의 행보를 따르는 방향일 테니까요. 사실 러브라이즈 블리딩에는 루와 랭스턴이 함께 엮이는 묘사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베스가 입원한 병원에 가족이 모이게 되죠. 루는 복도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으려고 합니다. 이때 모자란 동전을 랭스턴이 와서 채워주죠. 그러니까 둘은 함께 동전을 주입해 음료를 분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둘의 지독한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가 싶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작품을 해체해보겠습니다. 다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루와 JJ는 비유적 남매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둘은 랭스턴의 딸과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브라이즈 블리딩은 딸이 아들을 밟고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는 영화다라고 말이죠. 루와 JJ는 동일한 지점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둘 모두 흡연자죠. 담배에 세뇌당한 이들, 즉 그들은 랭스턴에게 세뇌당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제키를 세뇌했습니다. 챕터1에서 말씀드렸듯 JJ 제키의 후배이와 루 제키의 엉덩이 주사가 공명하는 것이 그에 대한 예가 될 수 있겠죠. 무엇보다 둘 모두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데요. 영화 초반 루는 집에서 담배를 꼬나물고 냉동 요리를 렌즈에 데웁니다. 먹지 않고 거의 남아있는 요리가 쇼파 위에서 발효미의 사료가 되고요. 루는 그 옆에서 자위를 하죠. JJ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JJ와 베스 그리고 루 제키는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요. 젓가락질에서 툴은 JJ는 깐풍기를 제대로 집지 못해 이제 흘리게 되고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둘 모두 무엇인가를 섭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데이지와 제키의 경우에서 보았듯 몸 안으로의 수용은 필연적으로 발산을 유발할 텐데요. 말인즉슨 루와 JJ는 바깥으로 무엇인가를 뱉지 못하는 인물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들 모두 랭스턴의 범죄 사실을 FBI에게 알리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루와 JJ가 품을 랭스턴의 비밀은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루에게 세뇌당한 제키가 JJ의 학원을 박살낸다는 설정은 저에게는 입을 부숴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비유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아버지의 아킬레스건을 루가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루는 JJ를 제끼고 아버지를 전복시키며 왕좌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뷰의 마지막으로 결말에 대한 저만의 해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가 데이지를 살해하는 부분은 앞선 이야기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드린 것 같고요. 저는 그 직전 시퀀스인 루와 제키가 랭스턴을 처치하는 면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에게는 이 장면 역시도 양가적인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의 끝자락 루는 아버지의 입에 총을 우겨넣죠. 하지만 끝내 발사는 하지 않습니다. 총알을 뱉어내는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일종의 선언처럼 보이는 것이죠. 또한 먹는 쪽에서 먹이는 쪽으로의 입장 변화에 대한 상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요. 동일 장면에서 루와 제키가 랭스턴에게 린치를 가하기 직전에 랭스턴은 루의 다리에 총상을 입히는데요. 그는 딸의 상처에 손가락을 쑤셔 넣습니다. 그러니까 루가 총을 입에 넣는 행위와 랭스턴이 손을 넣는 행동은 공명하는 것이죠. 즉 랭스턴 저택에서의 시퀀스는 루가 아버지와 대척점에 서면서 동시에 아버지를 따르는 역설적인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에 이 영화의 가장 판타지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스테로이드제를 너무 맞아 거인이 된 제키가 등장하는 장면. 이것은 영화 속 TV에 등장하는 걸리버 여행기와 연결되겠죠. 걸리버는 표류에 소인국 릴리퍼트에 결박되어 꽁꽁 묶이게 됩니다. 그는 몸을 자유로 만들어주는 대신 9개 조항을 따르기로 협의하죠. 저에게는 걸리버의 면면이 루로 인해 자유가 된 제키가 루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과 포개져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다소 중구난방으로 어지럽게 이 작품에 대한 저만의 견해를 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무튼 러브라이즈 블리딩은 씁쓸한 맛을 남기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결국 루가 도착한 곳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듯
인간은 누군가의 세뇌를 당하거나 누군가를 세뇌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허무함을 남기니까요. 러브라이즈 볼리딩에 대한 제 별점은 별 3개 반이고요. 한줄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은 세뇌를 타고.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